그거에 대해서 사실 답을 내리긴 힘들어요. 그래도 저한테 어느 정도의 답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면요,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, 자 근데 왜 9월인지 말씀을 드리면은, 자 아까 말한 영화 크로스 있죠. 손예진 씨가 출연한 할리우드 영화, 이게 원래 올해 4월부터 한국에서 촬영할 예정이었어요.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내에서 촬영이 어려워요. 이게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. 9월까지 공백이, 시간이 빈다고요. 이 시기가, 그리고 현빈 씨도 이미 영화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두 사람, 둘만의 시간을 갈 수 있는 적기라는 거예요. 이 시기에 결혼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과 전망에 아무래도 무게가 실리는 편입니다. 왜 누군가 결혼, 특히 스타들이 결혼할 때 과연 어디서 어떻게 하냐를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. 그게 신라 호텔,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인데,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이들이 결혼할지도 궁금해 하는데, 요즘은 결혼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. 지들끼리 결혼을 하는 게 점점 추세가 되고 있어요. 손예진, 현빈 둘 다 사생활 노출이 거의 없이 조용히 행동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두 사람이 만약 결혼을 한다면 가족들과 양가 가족들만 조용히 만나서 우리 결혼했습니다 라고 조용히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. 실제로 지난해 배우 소지섭 씨가 결혼을 했는데 소지섭 씨의 결혼식 안 치렀습니다.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어요. 그럼 어떻게 했냐?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끼리 만나서 상견례하고 조용히 밥 먹고 결혼하기로 한 다음에 그들이 주거하는 지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요. 그때 언론에 공표를 했어요. 아마 현빈, 손예진이 부부가 되더라도 대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.